1520년경에 조선의 한 선비가 만들었다고 하는 소쇠원입니다. 소쇠원은요, 계곡 사이로 흐르는 물줄기, 그리고 단아한 건물들로 이루어진 아담한 정원입니다. 특히 자연을 해치지 않고 조화로운 삶을 살았던 선조들의 지혜도 엿볼 수 있는 곳이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예요, 이게. 흐르는 물 하나도 막질 않는 거지. 담을 들었어. 아, 자연을 소중하게 여겼던 그 마음이 절로 느껴집니다. 예, 물줄기를 하나 막질 않아요. 자연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닌 자연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 조선시대의 선비가 꿈꾸던 이상이었을 것 같은데요. 저기 앉아있다 보면 정말 말이 없어지고요. 차분해지는 아주 신기한 곳이에요. 잡생각이 더 없어지는 것 같고. 모르는 소리랑 이렇게 벌레 소리도 있고 새 지저귀는 소리도 이렇게 들리니까 공부하기 되게 좋은 장소입니다. 그렇죠. 고즈넉한 선비의 발자취를 뒤로하고 다시 길을 나섭니다. 이 더 좋은 걸 보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는 거 아시죠? 예. 네. 아, 어딜 또 이렇게 부지런히 가세요? 어, 이건 뭐야? 분명히 뭘 드시러 가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그럴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게 뭐냐면요. 네. 오직 담양에서만 맛볼 수 있는 죽순빵입니다. 밀가루는 전혀 넣지 않고요. 현미로 반죽을 한 다음에 흑미와 죽순, 대나무 잎가루를 넣어서 만든 건데요. 모양도 죽순 모양이에요. 그렇네요.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네. 어머, 이거 봐. 오렌지 향도 나고. 아. 죽순빵엔 죽순 들어있는 거죠? 그렇죠. 붕어빵엔 붕어 없고요. 떡과 빵의 중간 식감이에요. 달지 않아서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 아주 바구니 채로 들고 다니면서 먹었습니다. 저게 제 스타일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쫙 있어요. 아예 국수거리가 있어요. 국수거리. 국수거리가 있습니다. 예전 이곳 하천에서는 대나무를 팔던 장터가 성행을 했다고 하는데 당시 시장에서 가장 빨리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메뉴 국수였다고 하네요. 그때 하나둘 가게들이 모여서 지금의 국수거리가 형성이 됐습니다. 아이고 예뻐. 몸소리 쳐지는 맛인가 봐요. 대나무 탕상 위에서 먹는 거예요. 맛있겠는데요? 이렇게 먹으면 네. 특별히 맛깔나는 재료는 없지만 멸치 국물에 국수 한 젓가락이면 그야말로 산해진 많이 내야 맛있거든요. 맛있겠네요. 우동 같아 거의. 저게 여성 1인분이죠? 네, 맞습니다. 제가 또 안 먹어보고 할 수 없죠. 부드러우면서 멸치향이 강한데 내공이 깊은 맛이 확 느껴져요. 맛을 보는 순간에 어때요? 맛의 신세계, 멸치국수의 신세계를 경험합니다. 안 먹어봐도 딱 맛있어 보여요. 네, 워낙 오래 끓여서요. 정말 맛이 깊어요. 김치도. 김치까지. 전라도 김치 맛있는 거 아시죠? 어떻게 땀 많이 났어요? 네. 보통 국수보다 약간 두꺼운 면발이 식감을 더해주고 달걀. 네, 멸치 국물이 속을 풀어준 다음에 저게 바로 약달걀. 멸치 맛이 아주 은은하게 딱 감칠맛만 더해준 맛. 맛있는 계란이 됐어요. 갈래요. 오세요. 약달걀은요, 멸치를 우려낸 국물에 각종 약재를 넣고 삶은 겁니다. 예. 달걀 하나에도 정성이 한가득이에요. 새로운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만큼 설레이는 게 또 있을까요? 어쩌면 그게 바로 여행의 매력일 겁니다. 멋집니다. 루비,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각종 보석을 입은 단검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무려 90캐럿에 이르는 발라스 루비, 수억 원대에 이르는 물담배 보관병까지. 이슬람 최고 전성기 천년의 역사를 담은 360여 점의 보물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국내선 최초로 열린 대형 이슬람 보물전시인데요. 제국의 힘을 과시하듯 유물들도 화려함이 아주 극치죠. 네. 기하학 패턴과 아라베스크 문양까지 이슬람 미술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기회입니다. We hope that through these exhibitions we can introduce Islamic civilization and its arts.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이슬람 보물전. 16세기에서 19세기까지 최고 전성기를 누렸던 세계 교역의 중심, 이슬람 문화의 진수를 느껴보시죠. 예, 특별한 경험이 되겠네요. 경기에서 더욱 아름다웠던 김연아 선수의 힘 라인. 이제는 뒷모습도 신경 써야 되겠죠?